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안승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제 학원과 학원 밖에서 일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 안녕! 하세요! 뭐 하실 거죠? 8시에 촬영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촬영할 노래를 연습해야겠죠. 아니 거울 보는지 확인하고 계신 소속사 분들께 자신의 장점 세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제 장점이요? 네. 제 장점. 제가 말해줄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고요. 또 제가 착해요, 굉장히. 네, 순수합니다. 순수 결정체. ESFP고요. 잘생기고 인성 좋아. 저는 댄스 연습이 끝났고요. 이제 다른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컬 연습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4분. 보컬 연습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래된 노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적어놓고요. 어찌 하다 보니까 막 이것도 되게 적고 막 끊고 필요한 위치, 바이브레이션 어디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지 브로 이렇게 서포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다 체크해놓는 편입니다. It's a week from how I lost my sharp advice. Would you spend more time with me like you said you do? Oh yeah. 오늘 뭔가 목이 안 풀린 건지 좀 뭔가 이상하네. 이게 제 노래 실력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아스급게 와가지고 조금 호흡도 그렇고 약간 부족한 게 더 티가 나고 원래도 호흡이 부족한데 마스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호흡이 부족해지고 춤출 때도 그렇고 막 숨쉬기가 힘들고 한데 안전수칙은 잘 지키면서 마스크 끼고 수업 잘 듣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학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승준아, 네. 승준 씨, 네. 개인 레슨 몇 번째죠? 이제 세 번째 소감이 어떤가요? 아직 너무 재밌고요. 너무 즐겁고 알찬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오 연습 많이 했습니까?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칭찬을 하든 뭘 하든간에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오늘 개인 레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레슨 때 피드백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럼 저희 연습하는 모습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씽!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월룸 아니에요. 월룸. 자, 이렇게 바닥에 손을 짚고 이렇게 발로 차면서 우와! 자연, 청정 자연을
네, 성준 씨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오디션을 보는 날입니다. 어느 기획사죠? 폴라리스 오디션입니다. 오늘 오디션 다 어떤 거 아시죠? 유가리시랑 올해는 절침대 옥사? 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둘, 셋. 로맨틱 키스 오브 유 날이 빛나는 지붕 위에서 두 여기까지 맞아. 네, 성준 씨 이번 무대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포인트요? 네. 아, 본인의 얼굴.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 네, 성준 씨 오디션이 끝났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 실수는 안 해서 괜찮은 것 같았고요. 관계자분이 알아보셔가지고 민망했습니다. 오, 왜 알아보셨죠? 어, 이전에 언제 왔었어요? 이러면서 네, 여기까지 제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오직 제가 연습하는 모습이 아닌 저의 평상시 모습,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아서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열심히 찍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아, 야, 진짜 이거 어때요? 구독과 하면서 니네 떨어, 니네 뭐지 떨어지고 좋아요 하면서 니네 떨어지고. 내가 그럼 달려가 야로. 아니 잠깐. 오케이. 나랑 닌자랑 오른쪽 가자. 윤윤이랑 그리고 왼쪽 가자. 자, 하나, 둘, 셋. 나 하나.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무엇을 연습하고 있죠? 내일은 월말평가 검사날이기 때문에 미션을 내주셨잖아요. 아, 이번에 미션은 신곡은 아닌데 한번 딱 선생님이 제시해준 총 6가지 넘는 곡들을 두 가지 이상을 따서